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이야기 나눌 오재은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국 선사박물관은 연천 전곡리 유적지 위에 세워졌어요. 이곳에는 자그만치 35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주먹도끼를 비롯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흔적을 통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이번 시간에 전국 선사박물관에서 준비한 영상은 누가 누가 더 아름다울까? 구석기 비너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구석기 시대의 다양한 비너스를 살펴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구석기 시대는 어떤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을지 또 어떻게 아름다움을 표현했을지 친구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구석기 비너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는데 비너스를 아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에요. 구석기 시대에 매머드 상아나 동물의 뼈, 돌, 흙으로 만든 조각상을 일반적으로 비너스라고 불러요. 그럼 구석기 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담아 조각했을지 다양한 비너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비너스 조각상을 볼까요? 최초의 비너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때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모습이죠? 독일 남쪽의 홀렌펠스 동굴에서 발견되었어요. 약 3만 5천 년 전에서 4만 년 사이에 만들어진 홀렌펠스 비너스예요. 비너스의 왼쪽 팔과 어깨는 비록 없지만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비너스의 모습 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맞아요. 바로 툭 튀어나오는 가슴이죠. 그에 반해 머리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작은 고리가 있어요. 정성스럽게 구멍을 만든 것을 보아 아마도 펜던트로 사용한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손은 가슴 아래 살포시 올려져 있는데 오른손은 다섯 개의 손가락을 표현한 것도 볼 수 있어요. 이 비너스는 매머드의 상아로 만들어졌대요. 최초의 하이브리드 조각상.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합쳐졌다는 뜻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어떤 모습이죠?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사자 모습이죠? 그래서 사자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자를 합친 조각을 왜 만들었을까요? 구석기 시대에는 지금 사자와 비슷한 동굴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동물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사자는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묻혀 있었던 동굴과 그 주변에서 함께 발견된 유물을 살펴보면 주술적인 목적으로 묻어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번엔 최초의 댄싱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석기 시대 댄싱퀸은 어떤 모습일까요?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한 손을 들고 또 한쪽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온 모습이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같죠? 그래서 춤을 추고 있는 조각상으로 불리워요.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죠? 지금까지 본 비너스는 주로 상아나 돌을 깎아서 조각한 건데요. 이 비너스는 진흙을 배합하고 잿가루나 뼈가루와 물을 섞어가며 형태를 다듬고 말린 후에 불에 구운 것이라고 해요. 이 비너스도 가슴과 엉덩이가 과장되어 있고요. 얼굴 부분을 좀 크게 볼까요? 눈, 코, 입이나 머리 모양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머리 꼭대기 위에 네 개의 구멍이 있어요. 보이나요? 이 구멍은 왜 있을까요? 아마도 보석이나 돌, 꽃 같은 걸 꽂아 장식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답니다.
로스엘 비너스는 프랑스 남서부 도르도뉴 지방의 동굴에서 발견되었어요. 석회암 덩어리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 크기가 좀 큰 편이에요. 한 손에는 꿀잔을 들고 있고 길게 풀어헤친 머리카락과 꿀잔을 바라보는 얼굴, 그리고 임신한 듯 부푼 배에 올려진 손까지, 그 묘사가 아주 세밀하죠. 손에 들고 있는 들소의 꿀잔을 잘 보세요. 13개에서 14개의 빗금이 새겨져 있어서 일종의 달력으로 보기도 해요. 이번엔 가장 유명한 비너스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빌렌도르프 비너스예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비너스를 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2만 3천 년 전에 만들어졌고 1908년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가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됐어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장된 가슴, 배, 엉덩이, 그리고 실을 뜨개질에 만든 모자를 쓴 듯한 독특한 머리 장식이 특징이에요. 또 붉은 옷끝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코스텐키 비너스인데요. 이 조각도 석회암으로 만들어졌어요. 빌렌도르프 비너스와 비슷하게 가슴과 배가 매우 강조되어 있죠. 빌렌도르프 비너스와는 또 어떤 점이 달라 보이나요? 맞아요. 어깨 부분에서 가슴 쪽으로 이어지는 꼬인 줄 같은 게 있죠. 옷의 일부로 보이는데 이 선각, 머리에 쓴 모자는 아마도 어떤 특정한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레스퓨그 비너스인데요. 발굴할 당시 잘못해서 좀 부서졌어요. 얼굴은 형태는 있지만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선이 이마와 어깨, 목덜미까지 내려와 있어요. 다른 비너스들처럼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죠. 또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림으로 뒷모습을 보면 엉덩이 아래쪽에 길게 늘어진 줄이 보이나요? 실을 꼬아서 만든 가리개 치마가 아닌가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직조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해요. 네 번째 브라상프이 비너스는 상아로 만들어졌는데 머리 목 부분만 남아있어요. 머리 장식을 한번 볼까요? 머리에 그물 모양의 두건을 쓰고 있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미사포 같다고 해서 미사포를 쓴 여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브라상프이 비너스를 통해 후기 구석기 시대 직조 기술과 헤어스타일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또 깊이 새겨진 눈두덩은 빛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다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신비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머리 아래 조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은 머리 아래 모습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섯 번째는 매머드 상아나 순록의 뿔로 만들어진 말타 비너스예요. 시베리아에 위치한 말타 유적에는 29개나 되는 상아 비너스가 출토되었다고 해요. 말타 비너스는 이제까지 살펴본 서유럽의 비너스와는 달리 과장되어 보이는 신체 부위가 없이 날씬하고 홀쭉하게 표현되었어요. 대신에 얼굴 부분에 눈, 코, 입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또 아이의 모습을 한 비너스는 대개 후드 모자를 쓰고 몸에는 털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추상화된 티르삭 비너스를 볼 텐데요. 추상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여러 면 중에서 특정한 한 면만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방해석으로 만들어진 이 비너스 조각은 사람 모양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이 비너스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형태인데요. 머리와 팔은 생략되었고 배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다리는 무릎을 꿇고 있고 발은 없어요. 엉덩이는 굴곡으로만 표현되어 있고 그 아래 기둥이 나와 있어서
어디에 고정시켜서 꽂아놓았던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각은 여자가 아닌 남자 조각상이에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메머드 상아로 만들어진 브루노 남자상인데요. 어떤 남자의 시신 얼굴 쪽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얼굴은 일부 손상되긴 했지만 눈두덩, 넓은 코, 긴 뺨과 귀를 잘 표현했어요. 짧은 머리카락도 새겼던 것으로 보이고 살짝 구부러진 팔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한 점은 마치 인형처럼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팔과 몸통을 작은 막대로 연결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다리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아마 원래 없던 것이거나 있었다면 팔처럼 움직이도록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석기 시대의 다양한 비너스들을 만나보았어요. 왜 이런 비너스 조각을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은 추측하기에 강조한 가슴과 배로 임신한 상태를 표현한 여러 여성 조각상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담아 기원을 할 때 사용한 조각상이라고 보기도 해요. 또 펜던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은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자,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비너스들을 한자리에 모아볼까요? 누가 더 아름답나요?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가치와 기준은 모두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비너스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다양한 비너스 조각들 중 터롯 후드를 쓰고 있는 말타 비너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만든 말타 비너스 조각상을 걱정 인형으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바람을 담아 조각상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꾸며준 비너스 조각상에 속닥속닥 나의 바람이나 걱정거리를 말해보세요. 말타 비너스가 걱정거리를 해결해줄지도 몰라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